코로나 사태 속 지역사회 방역을 위해 교회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올해 초에 출범한 우리마을 지킴이 연합 방역단이 충남 청양 지역을 찾았습니다. 네, 전국 31개 작은 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된 연합 방역단은 방역 활동을 통해 이웃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그 현장을 최상경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청양군의 한 노인센터를 찾은 연합 방역단. 어르신들이 함께 쓰는 공간부터 응급처치실까지 꼼꼼하게 방역이 이뤄집니다. 노인보호센터와 같은 공동시설일수록 이런 방역활동은 큰 힘이 됩니다. 어쩔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어쩔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해주시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고 꼼꼼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지.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공서 사람들은 이들의 방문이 익숙한 듯 방역단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역을 위해 방역 활동에 나서준 교회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많이 이렇게 살펴주시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진짜 소금이 되는 그런 소금의 영향을 받는 깨끗해지고 소독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감사 인사에 목회자들도 힘이 납니다. 연합으로 이렇게 하니까 지역을 살리고 마을 지킴이로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참 기쁩니다. 멀리까지 왔지만 기분 좋아요. 목회자들은 하루 꼬박 방역을 위해 지역 곳곳을 누볐습니다. 첫 지역 연합 방역 장소로 청양을 택한 건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는 좋은 선례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방역단 충남 지부장인 세덴교회 윤재천 목사는 자비로 방역 소독기와 약품을 구입해 1년 넘도록 지역 방역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 같은 섬김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관내 관계자들은 평소 지역 일에 앞장서준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역단을 찾아 직접 격려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 늘상 솔선수범해서 지역의 방역도 또 맡아서 해주셔서 그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또 주선을 해주셨고요. 또 저희 먼 길 마다않고 이렇게 와주신 연합 방역단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섬기고 나아가 영혼 구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좋은 접촉점을 갖고 교회가 산후에 있는 동네처럼 등불을 켠 것처럼 밝게 보이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